저희가 2년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어? 어머, 어머머.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이고. 좀 결정적으로 계기가 있었던 게 가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가게를 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천장에 CCTV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걸 떼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웬만한 건 좀 같이 도와주는데 그것까지는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알아서 하라고.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없냐 좀 부탁을 드렸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런 거 도와줄 남자가 없냐고 남자 하나도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니실 거예요. 이제 사무실에 다 누구 없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. 근데 저한테는 나 남편이 없지. 그래 이런 거 도와줄 남자가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. 좀 그때부터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. 다른 사람들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겠다.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 더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.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. 두 분이 별거 하신 거는 몰랐었습니다. 얼마나 떨어져서 있었던 거예요? 2년 정도. 2년이요? 네. 그리고 다시 그 합친 지는 또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2년 정도 됐어요. 일단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조금 그냥 심적으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예, 왜냐면 이렇게 어딜 가도 가족들 다녀오는 사람들 오면은 좀 약간 부럽기도 하면서 약간 좀 자격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은 또 아이들이 저희가 남자아이만 둘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빠를 또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내 욕심에 좀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컸고요. 그래서 재결합을 했어요. 저는 아이들도 보고 싶고 집에 가까이 있는데 못 가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1분 1초, 뭐 저한테 1분 1초가 10년, 20년 같이 느껴졌거든요.